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에 대한 한미 간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. 타이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조치의 혜택 측면에서 한국은 실제로 관세 혜택을 확보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. 한국은 이미 대미 수출에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추가 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 유럽산 및 일본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조건이 개선되면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 측은 이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